자, 그러면 뉴스 3으로 바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먼저 뉴욕 증시, 좀 이따 다시 뭐 얘기는 나오겠습니다만, 마감 상황이 또 사상 최고예요? 네, 근데 이제 뭐 사실 오늘이 월요일이면은 이제 그 금요일자만 이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제 마감 시황을 조금 스킵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이틀치가 밀려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 필요성이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다우지수, S&P가 금요일부터 계속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게요, 작년 3월 23일 날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3월 23일에 S&P 기준으로 이제 바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보면 2배 이상 S&P 500이 올랐는데, 네. 이게 기간으로 1년 5개월이 채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1년 5개월 만에 그 무거운 S&P 500 지수가 2배 이상 오르고, 더블 난 거죠. 지수가. 네. 근데 이제 거래일 기준으로 354거래일 만이라는데,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쨌든 두 배 나는데 가장 빨리 두 배가 난. 아, 그래요? 물론 이제 그 직전에 쫙 폭락했다가 이제 리바운드 네. 한 거니까 뭐 그런 걸 감안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13일 날은 뭐 다우 S&P가 0.04, 0.2, 나스닥도 0.04 그러니까 소폭 올랐는데 어제는 다우가 0.3, S&P가 0.3, 나스닥은 조금 빠졌습니다. 네. 마이너스 0.2인데 어제 제가 1시경에 이제 미국 시장 그래도 하루 우리가 쉬었으니까 어떻게 되나 이제 보니까 3대 지수가 다 비교적 크게 빠지는 거예요. 한 1% 가까이 네네.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오늘 우리 시장이 또 영향을 받겠네 그랬는데 그 지수 흐름을 하나 좀 띄워주시면 보시면 저게 이제 장중 그 지수 흐름이거든요. 시간대별로 네, 이제 장중 시점인데 네. 제가 아마 본 시간에 저 혹 빠질 때 저 때 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새벽으로 가면서 쭉 그 오르면서 끝났죠. 그러니까 나스닥만 소폭 이제 양전이라고죠. 양전이 안 되고 끝났고 S&P 다우지수 모두 양전으로 이제 끝나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 체력이 강하다.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제는 그렇게 뭐 호재보다도 악재가 더 많았다고 할 수 있죠. 중국의 7월 산업 생산이 전년 대비 6.4% 증가한 걸로 나왔는데 전월에 8.3% 증가였고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이런 월가 예상치가 7.8%였기 때문에 네. 중국의 산업 생산이라는 게 예상치보다 크게 못 미쳤단 말이죠. 그리고 소매 판매 역시 전년 동월 대비해서 8.5% 증가를 하긴 했는데 이것도 네. 예상치가 11.4%였단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국의 어떤 경기 상황에 대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온 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야 어제 그 뉴스 같은 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기억 속에 미국의 미군의 어떤 사이공 철수 같은 것들을 그냥 자료 화면으로만 본 거 아니에요? 아 예전에 네, 베트남 철군 그럴 네. 때 막 그 베트남 그 항에 모여가지고 그 배를 탈라고 어떻게 탈출하려고 아, 그리고 사실 그때 이후에 보트피플이라는 게 생긴 거죠. 그냥 그 예를 들면 공산 정권에서는 죽을 게 뻔하니까 그냥 어떻게 뭐 뗏목 같은 어떤 그런 거라도 타고 나간다. 근데 어제 그 야 카불 공항 그걸 보니까 거기도 뭐 실감이 나더군요. 이건 뭐 사실은 공산 뭐 자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종교적인 네, 어떤 네. 그런 전제적인 그런 이제 정권의 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그 대통령이란 사람이 안 되겠더만 그 양반 돈 들고 튄 아 돈도 이제 다 못 갖고 갔다는 거 아니야 차 네 대 싣고 가다가 네, 뭐 헬기에도 싣고 뭐 이랬는데 아유 그러니까 참 리더를 잘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뭐 탈레반이 좋고 뭐 아프간 정부가 좋고 그걸 떠나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뭐하는 짓입니까?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뭐 국민들을 위해서 뭐 지키든가 어디로 갔는지도 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행방이 묘연하답니다. 지구상에 어디 갈 데가 있겠어요? 어쨌든 참 그걸 보면서 얘기가 좀 샜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이게 국제 정세 물론 이제 그 뭐 나온 결과지만은 또 이게 묘하게 말이죠. 아프간하고 중국이 접경인데 그 접경과 접경 사이에 네, 있죠. 뭐가 있나 신장 위구르가 있는 거야. 네, 네, 네. 신장 위구르는 또 이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바이든은
계속해서 저기서 그냥 철수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아니, 그리고 뭐 사실 모양은 구겼지만 그 바이들의 지론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뭐 저 어차피 전쟁하는데 그 뭡니까 그 저 그 오바마 빈 오사마 빈라덴 그 저 처형을 했으니까 그때 이제 나와서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러면 이제 신장 위구르와 이제 이 탈레반이 이게 초록이 동색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부담이 중국으로 갈 수도 있다. 네네. 이런 국제 지정학적인 어떤 그런 저희가 예전에 지구본 연구소 때 그 최준영 박사하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우리 외교관들도 거기 이제 우리 국민 한 사람을 위해서 거기 뭐 있는다 뭐 그런 뉴스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있었고 또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어서 미국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한해서 부스터샷을 노인 요양원 환자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놓는 방안까지도 이제 강구가 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국 주식이 사상 최고가를 그 계속 이어가는데 맵을 한번 좀 찍어봐 주시면 맵을 한번 보면서 하면 미국 주식시장이 그래도 지난 주말 또 월요일 날 어떤 상황이었는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시죠. 애플. 테슬라가 눈에 확 띄죠. 아이고. 예. 테슬라가 많이 빠졌네요. 예. 테슬라가 급락을 했는데요. 4%대 급락을 했는데 미국의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에서 오토파일럿 시스템에 대한 공식 조사를 발표한다. 이게 진짜 그 위험한 건지 아닌지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테슬라의 4.37% 빅테크 주식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0.6, 애플이 1.35, 구글이 0.42, 페이스북도 올랐고요. 이렇게 올랐는데 어쨌든 테슬라의 어떤 약세가 가장 눈에 띄는 것 같고요. 제약 바이오주들도 뭐 여기 보시면 머크라든지 릴리라든지 뭐 대부분 많이 올랐네요. 예, 존슨앤존슨 존슨앤존슨 다 이제 부스터샷 이런 것도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좋고. 근데 이제 모더나는 네. 모더나는 계속 약세예요. 모더나가 워낙 이제 워낙 많이 올라서 그런지 모더나의 약세는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 그 차트를 보니까 지금 4일째 5거래일 연속 약세인데 네.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제 투자자들도 모더나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고점에 사신 분들은 꽤 손실이 많이 나셨을 거예요. 최고가가 $497 선까지 갔던 게 지금 어제 $373로 마감이 됐으니까 $120 이상 네네네.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30% 이상, 30% 가까이 이제 빠진 거니까 어쨌든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모더나 이렇게 보이고 어쨌든 미국 주 시장은 이제 뭐 저 박병창 부장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S&P 500 기준으로 더블업이 되는데 1년 5개월 예, 1년 5개월밖에 안 걸렸는데 전후 최고 속도로 더블업이 됐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은 횡하고 썰렁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미국 주식 마감상 그리고 더블업 되는 것도 지금 지수는 1년 5개월 만인지 몰라도 거의 그 근처까지는 한참 전에 이미 도달한 거죠, 그죠? 그렇죠. 지금 네. 이제 꽤 많이 오른 상태에서 약간씩 오르는 거니까 미국 주식이 굉장히 힘이 네. 좋은 모양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도 그럼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저 부동산 아파트 오른 걸로 인한 세수가 15조가 더 거쳤습니까? 아파트도 그렇고요. 이 주식시장이 올라서 자산 가격이 올라서 세금이 더 거치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뭐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네. 뭐 세금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법인세가 있고 개인이 내는 이제 소득세가 있고 법인세 뭐 저 개인이라는 게 다 소득의 기준으로 해서 내는 건데. 뭐 그렇겠죠. 그거 외에 이제 재산에 관련해서 내는 세금들이 있단 말이에요. 양도소득세라든지 거래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이런 건 재산을 이동시키면서 나오는 세금이잖아요. 그 세금을 보시면 차트를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작년 상반기에 양도소득세가 11조 1천억 원이 거쳤어요. 그런데 네. 올해는 상반기에 18조 3천억이 거쳤습니다. 18조 3천억. 3천억. 상반기에만. 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벌써 7조 이상 많이 거친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저 증권 투자라 증권 거래를 하면서 양도세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대주주만 과세를 하고 거래세를 내니까
이거 대부분 다 부동산 양도 소득세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상속 증여세도 4.1조 그러니까 4조 1000억이었는데 8.4조. 이거는 근데 상반기에 네.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가 한 2조 정도.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한 2조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또 보시면 증권 거래세도요. 작년 상반기에 3조 3천억이 거쳤는데 올해 상반기에 뭐 5조 5천억. 이 상태로 가면 10조 이상 거치는 거죠. 10조. 예, 10조 이상 거죠. 예. 거기다가 이게 농특세도 사실 아시죠? 증권 거래세 안에 그 농특세가 들어가 있는 거. 뭐 0.5% 뭐 그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사실 엄청나게 더 많이 는 거죠. 그래서 자산 가격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해서 양도소득세가 더 늘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아파트 가격이 10억 하던 게 15억 되면은 네. 과세 표준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겠죠. 그 영향이 훨씬 더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코로나 이후로 보니까 코로나 발생 이후로 보니까 부동산과 증시에서 정부가 거둔 세금 증가분이 33조나 된다. 33조? 그러니까 작년 올해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거죠. 코로나가 와서 경제는 박살이 났다. 그죠? 박사님 표현은 그렇지만 안 좋다. 네. 그래서 자영업자니 뭐 소상공인이 지금 엄청 안 좋잖아요. 근데 국세 수입은 33조 는 거야. 이게 뭐 코로나의 영향이 100%라고 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그 이후에도 아파트 가격을 비롯한 부동산은 계속 올랐고 주식은 또 강한 리바운드를 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부동산과 증시에서 더 거둔 세금이 33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올해 그 지금까지 그 편성된 그 추가 경정 예산이 한 19조 원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확장적인 재정 그러니까 정부 재정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과 야 국간 나라 살림을 건실하게 해야지라는 이제 재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과의 논의의 점에서 이런 것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올해 상반기 또 작년 하반기에 이런 자산 상승으로 인한 세금 증가분이 33조나 되니까 네. 뭐 작년에 추가 경전 예산과 올해 추가 경전 예산 합치면 이거보다 훨씬 높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자산 가격 상승의 그늘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돕는 일에 왜냐하면 그분들이 계속해서 어떤 그 아주 안 좋은 상황 지금도 이제 4단계를 하면서 아유 어제도 뭐 여기 저 저녁 먹고 들어갔는데 그 유명한 저 식당에 두 테이블 있더라고. 예. 아 진짜 그래서 장난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샐러리맨들이 생각해 대기업을 다니는 분들이 생각하는 그 현실하고 진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어떤 실상은 매우 지금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네네네. 물론 이제 방역이라는 큰 틀에서 협조를 해야 되고 또 빨리 코로나 종식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재정이라는 재정의 어떤 지출이라는 측면에서 뭐 제가 뭐 재정을 방만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야 또 우리 경제의 부담이 단기간에 그치고 그분들이 소비에 나설 수 있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증시에서도 아까 보셨죠? 거래세, 농특세 이렇게 많이 이제 걷고 있다 이런 건데 이 차트를 보면서 되게 아이러니하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정부 수입이 이렇게 는다는 거죠. 아이고, 아 진짜 뭐 요즘 진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뭐 계속 힘들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거의 정말 마지막까지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최근에 보니까 그 저기 추석 연휴가 이제 또 오잖아요. 추석 연휴 비교적 긴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추석 연휴에 이제 선물 용품을 좀 이렇게 팔아야 되는 분들이 있나 봐요, 대표님. 네네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어디다 광고할까? 다른 데는 비싸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한두 분, 서너 분 이렇게 문의가 오시는데 그분들만이라도 추석 연휴 그 광고만이라도 좀 뭐 어떻게 받아야죠. 그건 해드려야죠. 염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원가 없습니다. 그냥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하는 방향으로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도 십시일반 좀 도와야지. 아 맞습니다. 네? 우리 한 마디가 좀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3, 세 번째 뉴스도 얼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경영, 지금 이제 취업 제한 때문에 바로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경영에 어쨌든 뭔가를 하긴 하는 모양이죠. 아니, 그럼요. 그게 네. 뭐 취업 제한이라는 게 뭐 공식적인 그 결제 라인에서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영 활동을 할 텐데 이제 뭐 기사에 이런 게 뭐 뭘 하냐 지금 이런 걸 나왔어요. 이제 며칠 나온 지 며칠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삼성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직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일부 경영 현안을 보고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하나는 이제 미래 구상과 이제 현장 경영. 네. 그리고 이제 정부 일각에서는 이제 뭐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뭐 역할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거는 이제 기대 같은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해봐요. 나는 이재용 부회장의 그 출소와 백신의 그 수입 이런 거하고 네. 물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 국가가 해야 될 일이죠.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뭐 이제 서로 돕는 건 좋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 삼성그룹에 어떻게 보면 특히 삼성전자의 최고 경영자로서 네. 활동을 했으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경영에 대한 결정 이런 것들을 빨리 해야 될 거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고점 대비하면 한 25% 정도 빠졌을 거예요. 주가가. 아, 9만 원 뭐 이렇게 했으니까. 물론 이제 저긴 더 빠졌죠. 하이닉스는. 네. 삼성전자가 23%가 빠졌군요. 고점 대비하면. 네. 하이닉스는 33%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글로벌 M&A 시장에 빨리 나서야 된다. 좋은 기업을 사야 된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업에 투자하고 M&A를 한다는 건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네. 아, 여기서 뭐 산다고 해서 갑자기 그리고 시간에 몰려가지고 뭐 잘못 샀다가 글로벌 M&A 하면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지금 94조 정도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순현금이. 네. 그럼 이제 올해 연말까지 하면 100조가 넘어갈 거 아닙니까? 이 100조라는 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재배치할 거냐. 자본의 재배치를 잘해야 주가가 오른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페북을 보면서 이제 저희 시간에도 나왔던 이나무 대표죠. 지금 연대에서 티칭을 하는 이나무 교수가 이런 걸 잘 안 쓰시던데 근데 공감대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CEO와 이사회는 글로벌 M&A도 뭐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만은 주가 하락이 지금 펀더멘탈 대비해서 만약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펀더멘탈 대비해서 최근 주가가 하락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면 빨리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라. 아, 그 돈으로? 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보니까 25조 원 정도 들여가지고 자사주 매입 생각해라. 그러면 약 5% 사는 거 아니냐. 시가총액 한 500조 잡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근거로 이제 왜 이런 걸 해야 되느냐 근거로 지금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은 애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플이 뭐 세계 최대의 기업이고 시가총액 1등인 기업입니다만은 애플의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직전 한 10년 정도에 애플의 주주 환원율을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바이백입니다. 바이백이라는 게 이제 그 자사주 매입이잖아요. 네. 근데 바이백에 얼마를 썼냐면 토탈로 보시면 444억 달러를 썼어요. 예. 네. 한 50조 쓴 거예요. 예. 네. 거기다가 네. 그 가운데 있는 게 디비덴드 이퀴발런스 그러니까 배당과 뭐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네. 거기에는 얼마를 썼냐면은요. 22억 달러 쓴 거예요. 아, 2조 네. 5천.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주 환원에 있어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배당을 하는 게 주주 환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애플은 압도적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면서 주주 환원. 왜냐하면 주가를 더 올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네네. 하물며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린 게 애플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조달을 해서 자사주 매각을 한다. 아, 그러니까 돈 빌려서 자사주 매각을 한다. 네. 왜냐하면 네. 회사채 거의 0%에 가깝게 이자를 내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자본의 어떤 ROI 그러니까 자본을 써서 자기네들이 돈을 버는 것보다 조달이 훨씬 싸니까 부채. 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애플같이 돈을 많이 버는 회사에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 네, 네, 네. 그 뭐
보기에 따라서는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냐 이렇게 보시지만 그 지금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2012회계년부터 올해 그 3분기까지 계속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너무 글로벌 M&A라든지 국내 투자, 해외 투자에 대해서 투자에 관련된 거를 너무 푸시하거나 뭐 이 그 급하게 서둘러야 될 그래도 뭐가 적당한 게 없는데 그죠? 네. 그러면 적당한 게 없으면 100조라는 돈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는 그 주주 환원에 대한 강력한 근데 물론 이게 고용을 창출합니까 뭐 이렇게 반론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너무 많기 때문에 100조라는 돈이 사실 지금 주가가 약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투자라든지 주주 환원에 대해서 부진했던 것들이 반영이 돼 있고 지금 외국에서 공매도 치는 가장 큰 이유도 이남우 교수의 저 분석에 따르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수급상에 그런 게 염려가 되면은 공매도는 못 치죠. 이론적으로 5% 매입 소각하면 주가는 5%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죠? 그런 측면도 감안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의 어떤 그 임원들, 아주 의사결정자들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뭐 투자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네.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거나 또 시간이 걸린다면 100조 가까이 되는 이 회사의 어떤 그 수년금을 네. 주주 환원을 위해서 쓰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아까 표에서 보셨던 그 단위 자체가 444억 달러가 아니고 4,440억 달러네요. 왜냐하면 그 그런 것 같네요. 단위가 빌리언이니까 이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하니까 내가 이런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한 500조를 네. 산 거네요. 그러니까. 네. 내가 하면서도 너무 적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표가 그렇게 점이 그렇게 네네네. 찍혀 있어서 제가 실수를 했는데 단위가 우리 생각의 한계를 벗어날 만큼 한다는 거잖아요. 네. 500조면 삼성전자 시총이 시가총액만큼 태워버리는 거죠. 예. 네. 그 정도로 많이 자사주를 그러니까. 샀다는 소식까지 네. 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 시청자분들 덕분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만 듣고 하세요. 바로 또 박병창 부장님 모셔야 되니까 네 얼른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떠나자 야야야야 3프로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분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